단일 411 내심찾기 2023년 3월 22일 하나님, 거의 10년 만에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. 자녀들이 어릴 때에, 유치원 다니고 할 때에 만났던 지인이었는데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그 지역에 계속 사는 줄 알았는데 또 가까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만나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. 그 지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타지역 가서 제일 잘한 것이 자녀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,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.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로 인하여 그 가정의 큰 기쁨과 믿음이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부러웠습니다. 하나님, 제 삶도 하나님 제 24 루틴을 살아가면서 머리로가 아닌 생각, 입으로가 아닌 몸을 움직이며 손발을 움직여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함으로 평생 기도응답을 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자녀에게도 하나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